이탈리아에서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보던 응시자가 부정행위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이어폰을 삼켰지만 엑스레이 촬영으로 부정행위가 탄로났습니다. 14일 이탈리아 일간지 일 파토 커티디아노에 따르면 북부도시 볼차노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사복경찰이 필기시험 도중 귀에 이어폰을 꽂은 응시자를 적발했습니다. 해당 응시자는 귀에서 이어폰을 뺀 뒤 곧바로 삼켰고 경찰은 그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.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응시자의 뱃속에 들어있는 이어폰이 확인됐습니다. 현지 언론 매체들은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 응시자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. 최근 이탈리아에선 운전면허 필기시험장에서 부정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이에 이탈리아 당국은 사복경찰을 시험장에 투입하는 등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. 얼마 전 볼로냐에선 셔츠 아래에 고해상도의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한 응시자가 적발되기도 했다고 일 파토 커티디아노는 전했습니다.